5장 공략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좀 시장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제가 좀 가벼운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뭐 가볍다기보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어려 지금 너무 좀 답답한 상황이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오가고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가 최근에 한동안 쉬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단연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지켜봐야 될 것은 엔터주라고 생각을 엔터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JIP 엔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JIP 엔터 최근 흐름이 워낙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기관 수급도 계속 10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예. 주가 흐름도 충분히 저점을 다졌기 때문에 4만 1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5만 원 선을 오늘 회복을 했습니다. 뭐 JIP 엔터뿐 아니고요. 다른 엔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았는데 JIP 엔터 뭐 다른 엔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에 가장 리오프닝 쉬어가는 상황에서도 엔터주는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이제 방역 배스가 중지되면서 그에 대한 뭐 수혜주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부분이 모든 엔터사들이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대한 재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에 따른 매출액 확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JIP 엔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룹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있지 같은 이런 그룹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신인 그룹들까지 해서 전체적인 라인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JIP 엔터 꼭 반드시 엔터 한 뭐 기획사에 국한되지 않고요. 저는 엔터주 전반적으로 최근 상승을 했지만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난 시점에서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엔터주는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가 조금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로 담아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매수가 5만 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4만 5천 원대에서 사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가격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약간의 이제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비중을 살짝 담아 두시고 만약에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적극 매수로 전환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3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수혜주로 엔터주를 소개를 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엔터주가 뭐 2월 달 한 달 동안 봤을 때 한 거의 20% 이상 오르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장세 2%대 강세입니다. 5만 1000원. 다른 종목들도 함께 또 올라가네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